잘 들어 친구들 유하 유하. 오늘 제가 할 컨텐츠는 바로 얼마 전 시청자분들의 커뮤니티 바탕화면을 탐방하고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 신청을 받았는데 오늘 컴퓨터 바탕화면을 구경을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 글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바탕화면입니다. 제가 블루아카이브를 좋아해서 바탕화면을 이렇게 했습니다. 아, 블루아카이브구나. 그리고 개인정보가 될 만한 건 다 가렸습니다. 어? 다 가린 거 맞아요? 잠깐만, 중간에 증명사진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! 증명사진인데 이름만 가리고 얼굴 사진을 안 가리면 어떡해요? 이거 얼굴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? 얼굴을 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뭐야! 증명사진인데 왜 얼굴 빼고 더 가렸냐고. 보면은 야 근데 님들 바탕화면 정리를 안 하는 편이네. 아 이거 파일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? 난 절대 못 찾아. 난 절대 못 찾아. 아 잠깐만, 근데 요 끝에 있는 거 배경화면 아님? 본인 배경화면을 자랑하는데 배경화면이 제일 끝에 파일이 있다? 이 녀석 주작의 냄새가 나는군. 본인의 진짜 바탕화면은 가린 채로 가짜 바탕화면을 집어넣었군 이 녀석. 간다! 어? 님들 이 틈에 제 배경화면도 보여드릴까요? 틈새를 타나? 바탕화면이에요. 되게 뭐가 없네. 새 텍스트 문서 2는 뭐냐고요? 얘 진짜 뭐임? 왜 아무것도 안 적혀있어? 이거 왜 해놓은 거임? 나 지금 펼쳐봤어. 이름 뭐냐고? 컨텐츠 뭐 할지 적어놓은 거. 망한 사진 콘테스트, 동물 음식, 가을 패션 자랑, 차대 요리대, 카톡 프사, 사진 구경, 시청자 재능 기부, 캐릭터 새우 콘텐츠. 이런 컨텐츠 할 거 적어놓은 것들임. 아니 근데 이름을 왜 저는 안 해놓은 거지 나? 제 컴퓨터 바탕화면은 아, 와 근데 컴퓨터 바탕 겁나 깔끔해. 뭐야? 에리를 좋아해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를 배경화면 쓰고 있습니다. 무슨 캐릭터지? 이 녀석, 너 밥 먹을 때 컴퓨터 바탕화면 틀어놓고 밥 먹지? 이 녀석 서로 대화하면서 땡땡쿡 땡땡짱. 난 오늘 계란후라이를 먹는다는. 에? 계란후라이를 먹는다고요? 달아요 조심해요. 농담입니다. 정리 안 해둔 바탕화면. 어? 나다! 오! 바탕화면은 주로 팬아트 그림 그리고 널브러져 있습니다.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개인 컴퓨터가 아니고 가족이랑 같이 쓰는 공용... 근데 왜... 말... 말... 아 잠깐만, 심지어 바탕화면은 나 투성인데? 내 팬아트 멈춰! 아니 이게 뭐야! 밥수사. 가족들이 날 전부 다 알게 되어버렸다. 가족 하면 이거 왜 하지마! 멈춰! 하지 마세요 여러분! 하지 맙시다! 우리 엄마도 이렇게 안 했나! 멈추십시오! 바탕화면 자랑! 님아! 님 모니터 두 개 쓰죠? 님 모니터 두 개 쓰는데 일부러 깔끔한 거 보여주려고 반대쪽 모니터에 싹 다 보내놓고서 너 모음 파일 뭐냐고? 무슨 모음인데요? 무슨 모음인 거죠 이거? 이 녀석 무슨 모음인지 모르겠는데 어? 캐릭터가 보이는데? 2D 좋아하시는구나. 아, 취향 존중? 존중합니다. 제 컴퓨터 바탕화면입니다. 지하철 화면. 잠깐만.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굉장히 이쁘고 정상적인 배경이거든? 근데 설명이 지하철 기다리면서 핸드폰 하는 여성 흐흐. 이러니까 되게 갑자기 바탕화면이 이상해 보이잖아요. 아니 그림만 봤을 땐 되게 이뻤거든? 근데 갑자기 지하철 기다리면서 핸드폰 하는 여성 흐흐. 이봐 연예인 시켜. 경찰 불러봐 일단. 그 선생님은 설명 잘하지 마십시오. 평범한 고인의 바탕화면. 곰슬 경보! 잠깐만 평범한 거 맞아요 선생님? 평범한 거 맞아? 뭐가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 지금? 이게 뭐야? 그러니까 일일이 배치하는 것도 힘들었겠어. 도롱단 투수의 바탕화면. 캬.
제가 시찬 마크 서버가 있는데 거기 서버에 있을 때 찍은 스크린샷이에요. 야, 요거는 인정이지. 바탕은 나름 깔끔한데? 이런 파일들 밖에 꺼내놓으신 분들 되게 많네. 난 이런 거 별로 안 써가지고 그냥 넣었는데. 아, 대학생 과제? 제가 대학생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. 깔끔하네 되게. 잠깐만, 진술서는 뭐야? 이건 별거 아니고 누가 제 롤 아이디를 해킹해서 사기치다 잡힌 사건에 대한 진술서입니다. 피해자임. 아니 피해자임을 왜 적어놓은 거야? 가해자일 리가 없잖아. 가해자가 이거 보여주면서 이거 롤 해킹했는데요 아이디. 인마음 적혀있는 크롬 열면은 바로 내 방송 맞은다고? 아 잠깐만, 개꿀팁인데 나도 해놔야겠는데요? 개꿀팁 나도 해놔야지. 그런 걸 왜 하냐고? 나와, 너 나와. 아 모르냐고 한 거구나. 아 또 의할 뻔, 칼 들을 뻔. 그럼 바로 벤. 20 이상의 바탕화면 배경화면 직접 만든 거 레드벨벳 예린님이시네요. 잠금하면 뭐라? 난데? 난가? 어라라? 왜 갑자기 레드벨벳 예리에서 인다운으로 너프가 생긴 거죠? 이거 뭔가 애들아 이상하다? 얘네 뭔가 이상하다? 이거 뭐냐? 와! 아랫분들 연예인인 줄! 나은님이었네 너! 어디 살아? 펜심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배경화면을 공개합니다. 아이! 제 배경화면은 친구들한테도 안 보여주는데. 아이 모르겠다. 이 녀석. 야 임마. 야 임마! 아니 나중에 사진 주실 수 있... 둘 다 나가. 둘이 손잡고 나가 이 녀석들아. 둘이 손잡고 나가! 제 배경화면은 뭐야? 고양이 키우는 거 잘 알고 싶어서 올렸습니다. 부럽죠? 본인 사진이에요? 저의 사진 토대로 부탁드린 그레이입니다. 집 바꾼... 요즘 집바꾸리는 크롬 지그찾기로 하나보네요. 지그찾기를 했나보네요, 선생님? 이 녀석, 이 녀석! 인나한테 있지, 무인 와중에? 유튜브도 인나한 유튜브겠지? 굿! 그냥 예쁜 보라색 우주. 오! 이 세팅에는 비밀이 있는데 그래픽카드에는 잼님이 거주하고 있다, 잼? 제가 왜 컴퓨터 안에 갇혀있는 거죠? 여기 저기 왜 임나 안 있었는데? 아니 진짜 신기해. 뭐예요? 지켜보겠다. 어젯밤 이 녀석이 방에서 밤에 한 짓을 알고 있지. 뭐길래 오우야. 저 선생님 그 앉아있어봐요. 한 선생님은 오우야 이러고 있거든요? 너 어젯밤 뭔 짓 했니? 이 녀석 넘어간다. 나머지 세 페이지는 여러분 다음에 보도록 할까요? 그러면 일단 오늘의 바탕화면 탐방 컨텐츠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는 바탕화면 구경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. 유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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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바, 유바.